도전해야 한다는 말에는 동의하지만 어디서부터 도전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사람이 많다. 도전이라고 거창할 필요는 없다. 목숨 걸고 세계 일주 떠나는 것만 도전이 아니다. 일상에서 내 한계를 시험하는 것도 도전이다. 달리기일 수도 있고 영어 공부일 수도 있고 취미로 즐기는 영역에서도 도전에 나설 수 있다. 그래서 달리기를 하더라도 그냥 뛰지 말고 기록을 적는 게 중요하다. 기록을 남기면 다음에 그 기록을 넘어서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다. 기록을 단축하면 재미를 느끼기도 한다. 기록 덕분에 평범한 달리기가 한계를 시험하고 뛰어넘는 일이 된다. 즉 기록함으로써 도전에 나서게 된다. 기록을 남기거나 보고서를 남기거나 작품을 남기거나 무엇이 되었든 결과물을 남겨야 한다. 그러면 행동이 도전이 되고 실패하더라도 왜 실패했는지 내 부족함을 제대로 알 수 있다. 그러니 일상의 작은 것들에 도전하고 기록하라. 한계를 뛰어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.